네, 원숭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주의 신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2023년도 9월달 운세인데요. 개묘는 신유월이라고 합니다. 이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해졌는데 여러분도 금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양금이라 그래요. 양, 음양할 때. 근데 신유는 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이라면 이게 금 기운이다라고 치면 이 양금이라 그러고, 음금은 여기에 완전히 응축돼 버린 금을 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조폭 옛날로 치면은 두목들도 더 많고, 이게 뭔가 좀 보호받고 있고, 내가 이런 양적인 기운을 거느린다. 자, 그러면은 양이 좋냐 음이 좋냐 이런 것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단 양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거는 지살, 역마살, 뭔가 움직이고 약간 분주한 기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금과 음금이 만났으니 이것을 방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천간의 신유라는 것도 완전히 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방합, 금의 방합이다. 금의 방합이면 뭘까요? 힘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금이라는 거는 목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고요. 화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화를 보호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 뭐냐? 이 여러분들의 이 직장, 관과 이 재물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렇게 형제 자매라든지 나와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와 관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상속을 받는데 집안에 집 문제가 있다, 문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사주에 금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이게 돈 때문에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사주에 만약에 금이 많은데 또 이 화기운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있죠. 하지만 지금 유의할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합이라는 건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도출해내기는 좋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를 좀 도출하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무토라는 기운을 밑에 지장간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화기운에서 최근에 배워온 것들을 이 조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자꾸 제안하고 일 같이 하자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고 무언가 좀 내가 제안하고 내가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 같이 좀 풀어가고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홍보해가지고 이 음의 장점과 함께 같이 쓰자 이러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공동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신금이 하나만 있는데 혹은 금이 또 용신인데 또 너무 많은데 이게 좀 복잡한데, 사주에 목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투자 가능한데, 여러분들 사주에 목이 하나 정도 있다. 이러면은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너무 내 기운만 막 세지는데, 이럴 때에 이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사주의 재라는 목 기운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물론 일간 위주로 보지만, 이렇게 금이 많아질 때는, 이 기준으로, 띠의 기준으로 봐도 무난하다,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금의 기운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건강은 조심해야 되겠고요. 대인관계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놓은 순서대로 보죠. 44년생 혹은 04년생 그리고 갑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어우,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44년생 부모님, 어르신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건강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예. 미리미리 챙겨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남편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유의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더 문 카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내가 외로울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 풀 때는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긍정적이고 좀 건전한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6년생이나 병신일주들 신유를 보았다라는 거죠. 신유생이다. 아, 신유가 왔다. 전부 합의 기운이네요. 이러면은 나와 무언가 좀 같이 해가려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나와 같이 해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겠다. 무언가에 너무 꽂혀가지고 집중하지 말라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런 건 좋죠. 책 읽고 꽂힌다라는 거는 중독된다라는 것.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도 안 챙기고 막 다이어트 한다라든지 예? 운동도 막 너무 빡세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에 너무 집착한다라든지 내 여친 남친한테 너무 바란다든지 무언가를 이런 거 그냥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운이 올라가려면은 아무래도 여름생이나 예, 또 여름생, 또 봄생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사주에 목화가 많다. 그런 분들 괜찮다. 자, 그 다음에 68년생이나 무신, 자, 신유를 보았다. 토생금 기운 많이 빠져나가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좀 유의해 주시고요. 세븐 오브 소드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 대인관계는 특히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누가 상처 입은 사람 있고 삐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론가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살 역마살이라 그러는데 이번 달에 들어오는 이 유라는 그 기운은 뭐겠어요? 예, 연살.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좀 애기 같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 유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리해서 대신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일이면 긍정적이고 건전한 일이면 괜찮습니다. 자, 80년생이라든지 경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다. 신유를 보았죠. 이 금기가 너무 강해져요. 사주에 목기가 있으면 절대 이 투자나 뭔가 좀 건강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될 것이고요. 건강인데 여러분들의 가족 건강 역시 그래서 추석이다 보니까는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유의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동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인간관계, 법적인 것들, 예, 추석에 조금 뭐 약간 좀 추석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유의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년생이라든지 임신이다. 이 임신이라는 글자는 그래도 물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건조한 신유를 만났으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그 대가가 상당히 크고 내가 무언가 또 몸으로 떼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좀 내놔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럴 때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또 어떤 거 내가 좀 실천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실천하고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